일단 예수라는 X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처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 근동 문명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이런 문명의 영향도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하고 대차가 없잖아요. 정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저기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아테네가 믿지 않는 신을 소크라테스가 믿는다. 이래가지고 이놈을 재판에 회부해라. 그래서 민중들이 그를 재판을 걸어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럼 예수도 재판을 받았잖아요. 죄목이 비슷해요. 불경죄고 다 뭐 이런 적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 디퍼런스라는 건 소크라테스 예수의 차이라는 거는 시대적으로 한 400년 정도 차이지고 소크라테스는 그냥 죽고 말았는데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